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제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제보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국회까지 찾아오신 이유를 그만하게 하면 예. 너무 제도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해서 여기까지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여식은 충남 최고 철인 3종구 코치직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 학부모의 운영위원이면서 학생 선수의 아버지인 임모 씨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인원과 호투리를 많이 잡아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딸아이의 근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2020년 11월 말경 그 학교 운영위원인 임보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생 선수 들에 대한 지도자의 인권 침해로 스포츠 윈리센터에 허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날 저희 여식은 스포츠 윈리센터 정재영 과장한테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가 판단키로는 중차대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사건 결과에 대한 질의도 없고 결과도 없어서 제가 5월 중순과 5월 말경에 첫째는 윤리센터는 스포츠 인권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윈센터의 조사가 너무 일방적이고 조사에 미진하고 거기에 따른 억울함, 역차별이 발생돼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윈센터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네. 선수들의 건전한 그 스포츠 문화의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오히려 그 스포츠 센터를 위해서 피해를 받다는 뜻입니까? 네,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역차별. 역차별이 어떤 역할입니까? 네, 스포츠 윈리센터가 전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스포츠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인의 공정성을 위해서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를 역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스포츠 인권 침해를 했다는 거를 지도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가 학생 선수가 오히려 지도자를 모함하는 그러한 창구를 이용해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차별이다. 네. 역차별이라고 어떤 스포츠 윈리센터의 기능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검증 방법이 도입되었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능이 미비하다 보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대적으로 미비하다 보니 그게 통용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 여식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 센터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네. 했길래 조사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네. 2020년 11월 말에 학생 선수의 아버지가 2018년 19년도에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사건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스포츠 인류센터에 하였고 2021년 3월 8일 날 저희 여식과 제가 스포츠 인류센터에 정재영 조사관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볼 때는 중차대한 사건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허위 신고라고 하여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사건 결과에 대한 어떠한 질의나 문의도 없었고 5월 중순과 말경에 제가 답답하여서 스포츠 인류센터 정재영 과장한테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냐고 질의를 하니 곧 결정이 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신고가 허위 신고라고 판단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질의는 신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허위 신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설명 부위가 없었습니까? 3월 8일 날 처음 진술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단 이래의 어떤 질의나 문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학교 감독 선생님의 조사나 면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정모 과장이라는 분이 스포츠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선수생활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스포츠나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고 그게 스포츠밖에 안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이 전혀 안고 네. 기관계라고 하잖아요. 기관계 중학생 코치에게 네. 그것만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코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전에 일부 최숙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언론 프레이가 일부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허위 제보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신고자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2018년 19년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허위 신고한 학부모가 임모씨인데 그분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자의 학부모이 네. 학교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설사 불만이 있었다면 네. 이 코치의 어떤 그 제주에 있어서 그 운동 지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코치가 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아, 이런 방법 말도 없다가 최숙현과 그거로 이걸 갖다가 바뀌었다. 네. 뭘까 좀 생각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스포츠 리뷰센터의 조사관이
정무 과장이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무 과장이 조사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텐데, 네. 우선 신고자 조사를 했고, 우리 저 코치에, 일단은 코치에 조사를 했을 텐데, 네. 과연 여기서 피해를 받다고 주장한다는 조사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8일 날 저희 여식하고 같이 스포츠 1센터 정재영 과장한테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는 인권 침해 사항 폭행과 아동 학대라는 제목이었는데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인권 침해라는 일부 사항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신고인하고 피신고인하의 이견이 있을 때는 쌍방에 대한 대질신문이 됐든 제일 중요한 중립성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의 교사인 감독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서로 의견 차이를 질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6월 14일을 갑자기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과장이라는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상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이라든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서로의 네. 주장을 증언해줄 어떤 책임을 조사나 이런 책임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는 일체 단 1회도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그 조사가 끝나고 결정이 벌써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네.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네. 위원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 과장이 조사관으로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네, 학생 선수를 지도하면서 인권 침해 특히 폭행이나 폭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어는 아하고 어가 다르니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폭행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안 때렸고 허위 신고한 사람들은 맞았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심의원의 일부 결정문을 보면은요 카더라로 의심위원회 결정을 했습니다. 인정된다, 판단된다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제 상식으로는. 심의위원회 어떤 것이 아니라 네. 뭐라고 판단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라는 카더라 지도 어떤 판단이었다. 네. 그러면은 때렸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하고 또 아까 아동학대 부분이라는 건 또 어떤 부분입니까? 일부를 보면 그 체육고등학교 때문에 수영장을 아침 운동에 여러 부서 뭐 금대 5종, 수영부, 철인 3종 수영과 관련되는 종목은 아침 운동을 레인은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뭐 나눠서 씁니다. 여섯 레인이라 그러면 뭐 두 레인, 한 레인씩 나눠서 쓰는데 특히 뭐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인 3종 경기는 세 가지 종목을 다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수영분 수영 한 종목만 하면 되지만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육 시간이 할애되고 제하고 나면 운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세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중요한 수영장 수영 훈련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침 수영 운동 시간을 한 10분, 20분 더 길게 한 사례가 서너 차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데 스포츠 일기센터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동학대법을 적용한다 하면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을 굶기기 위해서 그 명목을 쌓기 위해서 운동을 10분, 20분 더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열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제가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 학교에 선거수련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선거수련장이 내일 그렇습니다. 그 레인을 구독하다. 네. 수영 선수들이 있고 군대에서 참관들이 있기 때문에 각 레인을 뭐 두개 세개 내지 이런 식으로 대분해서 쓰다가 보면 한 번에 레인에 대한 수준이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 그 모자라는 레인 안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시간도 늦을 수 있다라는 민감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학교 교내 구내 식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7시 40분까지 배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7시에 운동을 마치고 7시 40분까지 가서 밥을 먹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기자님도 사회생활 하셨기에 알게 되겠지만 그 조리사라든가 구내 식당 그 배식하는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배식을 하고 다음을 준비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국회에서 무료 식당은 약 8시가 되는데 한 1분도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밥이도 반찬도 다 치워버립니다. 네. 조금만 늦어도 추가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서 운동이 늦다 보니까 그 진술서에도 보시면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10분 늦었을 때는 앞서 나가는 다른 부서 아이들한테 수영장에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식당 배식하는 아줌마한테 철인 3종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밥을 조금 치우지 말아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고 그 늦었다는 게 서너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밥을 먼저 치웠을 때는 식당 아줌마들이 미안해서 학생들한테 라면도 끊어준 사례가 있었고 일부는 저희 여식의 사비로 아이들을 아침 식사를 먹게 했다는 그런 진술이 당시 학생 선수들의 학교 밖에서 뭐 샌드위치나 빵이나 이런 어떤 식사 대용 빵과 우유 같은 거를 사다가 네, 그 진술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하였던 아이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때 운동하는 부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 인권침해라고 신고한 아이는 두 명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인권침해 사항이 없었다, 폭행사항이 없었다, 폭언사항이 없었다, 아침밥 못 먹은 거는 그런 라면도 끓여주고 사비로 밥도 사주었다 하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방송에서 아동학대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고 그 학생들의 진술도 식구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같이 운동을 해주는 상반되는 진술이라는 우리 선수도 있었는데 네. 우리 측의 주장이나 어떤 신고자의 신고가 허위라는 그런 유리한 진술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편의를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인사기술이 그때 조사 받을 때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 더 이상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조사상 그렇게 해주라고 조사를 이 전과가 지금 눈덩이처럼 드러난 피해를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첫 번째 일이 있으니까요. 조사관이
정무 과장이 조사해요. 정무 과장. 네, 정무 과장. 네. 그렇다면 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어디 영향을 미칩니까?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나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은 스포츠 윤리센터는 5월 11일 날 심의원의 결정문을 의결을 해놓고 저희가 5월 중순과 말에 사건 처리 결과를 질의하니 곧 결정낸다고 허위 결국 모든 게 조사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견이 있는 거에 단 한 번도 질의나 확인 절차가 없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은 저희 아이의 인생에 스포츠 윤리센터에 심의 의결을 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조사가 제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포츠 윤리센터 정재영 과장님의 정모 과장님의 그 허술한 확인 절차도 없는 신고인의 의사대로만 심의 의결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젊은 여식은 스포츠인으로서의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심의를 하는 심의의 결정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심의의 결정이 열릴 때 저희한테 날짜도 통지해 주지도 않고 열린다고 하지도 않았고 도저히 이거는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이 갖다 제기한 조사 과정에서 정무 과장의 조사 과정에서 단독이 제기할 기회를 한 경찰에서 같이 못했다는 말입니다. 조사 받을 때 변호인 배석을 했고 그거를 방어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편리하게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래서 변호사 의견서로 해서 각종 증빙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저희한테는 어떠한 소명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명 기회가 절대 한 단 한 차례도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과장, 조사관, 정부과장이 조사를 임대했고 네.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도, 결정 과정도 어떤 행정절차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나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조사가 허술하게 됐으니 심의위원회 결정은 자동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이 6월 14일날 났다고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박이나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겠습니까?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재심을 7월 1일자로 스포츠리센터 정모 과장이 제출하라고 해서 자기 메일로 제출을 했는데 9월 10일까지 어떠한 회신이 없습니다. 9월 10일이면 기적된데 네. 어떤 회신도 없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인정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위원회니까 네.
민항항공 위원회는 이렇게 제대로 저는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도 좀 제안을 하시나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시행착오도 될 수 있고 제도의 모순점도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정립을 해봤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징계 심의 권한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기관의 법률로서 그 권한을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 절차가 형사상을 절차가 아니기는 하나 해당 스포츠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징계권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상 이제를 확장한 상태에서 징계 심의를 하여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소송 수요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의 기간 동안 징계 대상자의 지위와 권리는 모두 박탈당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모두 감수하는 지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지음의 심의권은 모두 박탈당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징계 심의권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국내 모든 스포츠인들에 대한 징계권을 스포츠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징계 심의 절차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징계 사항은 저희 아이가 뭐 흥결 사항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하든. 그러나 저희는 경미한 사항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 중징계 한다는 사건 처리 경과 통지서를 받고 납득이 안 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보니 주문이 징계로 되어 있어서 담당 주무 과장한테 어떤 게 맞습니까? 주문이 징계인데 중징계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고 윗사람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준다 하고 답을 안 주어서 할 수 없이 주무부처인 문체부 담당 주무관한테 상의해 질의하여 본 결과 어디가 중재가 있냐고 중징계가 있냐고 저한테 억척을 부리고 그거는 오타 아니면 실수일 거다 징계가 맞다고 확답을 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행정을 갖다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이 공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 수리에 오타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얼마든지 가나다 나가서 오타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중요한 오타를 냈습니다. 그 대목이 아까 기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윗선을 끌어들이고 하고 5월 11일 날 심의의 결정이 주문의 징계로 되어 있는데 6월 14일 날 사건 처리 결과 34일이 지난 뒤에 통지를 하고 징계와 중징계에 대해서 답변을 뚜렷하지 못하고 의외로 자꾸 핑퐁치는 사항을 보면 더 의심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 회차에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장난을 치는지 중간에서 변조를 해버리는지 이 문제를 네. 변조를 하는 건지 설사 정말 오타를 냈더라도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책임을 어찌됐든 이 경제와 경제가 부각된 이 현실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입니다.